기회를 잡는 지혜로운 눈. 콘래드 힐튼은 32세에 텍사스주에서 가장 뜨는 석유 채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유한 자금이 부족해 사업을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잔뜩 실망한 그는 지친 몸으로 우연히 한 호텔을 찾아갔다가 그곳에 가득 찬 손님을 보고 눈빛을 반짝였습니다. 마침 그 작은 호텔의 주인은 더 이상 호텔을 경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주인과 몇 마디를 나눈 힐튼은 술 한 잔을 비운 뒤 10만 달러의 호텔을 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대한 호텔 체인 힐튼 그룹이 시작이었습니다. 힐튼은 우연한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자신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특별한 기회를 얻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기회를 잡을 수만 있다면 그 기회는 당신에게 유리한 조건이 되어줄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반드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기회가 찾아왔을 때조차 무덤덤하게 있다면 눈앞에서 좋은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여러 갈등의 복합체였습니다. 어머니는 백인이었고 아버지는 케냐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두 살이 되던 해에 부모는 이혼을 했으며 아버지 없는 어린 시절을 보내야 했고 어머니도 곁을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는 하와이와 인도네시아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뒤 미국의 최고 명문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카고의 가장 빈곤한 지역에서 일하는 가장 젊은 흑인 상원 의원이 되었고 훗날 미국의 제44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버락 후세인 오바마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오바마가 물리친 두 라이벌을 살펴보면 그의 성공이 불가사의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첫 번째 라이벌은 힐러리 클린턴으로 이미 명성이 자자하던 연방 상원의원이자 클린턴 전 대통령의 아내였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의 눈에 힐러리는 용감한 아내였으며 섹시한 여인이었고 현명하고 지혜로운 슈퍼우먼이었습니다. 또 다른 라이벌은 공화당 후보 존 맥케인이었습니다. 그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춘 공화당의 정치가이자 애리조나주의 베테랑 상원의원으로 움직일 수 없는 큰 산에 비유되었습니다. 그는 아나폴리스의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으며 해군 비행사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전쟁에서 5년 반 동안 포로로 잡혀 있는 동안 정보를 넘겨주기를 거절해 의식을 잃을 정도로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그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으며 미국인들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에 비해 오바마는 평범한 가정의 자식이었고 아무런 배경도 없으면서 야심이 크고 성공에 목마른 인물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행운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출신이라 해도 기회를 잡고 스스로 노력한다면 한 걸음 한 걸음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의 눈은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한 자는 어둠 속을 다닌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은 눈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법입니다. 이해력이 충만한 눈이 있을 때 사물의 현상을 꿰뚫어 볼 수 있으며 기회를 창조하고 잡을 수 있습니다. 기회는 때로 끝없이 인내하고 고난과 가난을 견뎌내며 꾸준히 일에 헌신할 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일에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기회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